지난해 6월 검찰 특수활동비 증빙 기록이 사상 최초로 공개된 직후부터 뉴스타파는 특수활동비 기록물 불법 폐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특수활동비 자료는 2017년부터. 하지만 대검찰청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특활비 자료를 단 한 장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특활비 자료가 없는 2017년 4월은 이른바 이영렬 특활비 돈봉투 만찬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 당시만 해도 특활비 기록이 존재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됩니다. 사라진 검찰 특활비 기록 중에는 범죄 수사 증거물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난해 뉴스타파는 사라진 특활비 기록물의 행방을 찾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최근 5년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기록물 폐기 심의 목록까지 확인했지만 특활비 기록이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폐기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검찰 내부의 누군가가 특수활동비 집행 기록을 불법 폐기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활비 기록의 불법 폐기는 대검과 중앙지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2017년 당시 전국에 있던 65개 검찰청 중 59개 검찰청에서 2017년 특수활동비 기록이 무단 폐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그리고 하필이면 2017년 1월부터 8월은 없고 9월은 있는 건지도 저희는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확인을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밀봉돼 있는 거 풀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이때부터 있어서 있는 자료는 다 제공해드린 거예요. 없는 사실 자체도 지금 모르셨던 건가요? 왜 없는지 일단 없으니까 이것부터 드리긴 하는데 네, 그래서 명확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이 쓴 특활비 74억 원의 행방이 확인할 길이 없어지는 등 사상 초유의 예산자로 불법 폐기 의혹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얼버무리기 바빴습니다. 2017년 9월경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가 개선 강화되기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하였고, 국가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는 것은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마치 검찰만은 예외라는 듯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17년 9월부터는 이제 그걸 명확하게 이제 그런 지침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었던 것이고, 예.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네네. 보니까 이게 계속 그게 그 관리가 안 되었던 거 아닌가? 국회의 비판과 지적에도 검찰과 법무부는 여전히 말바꾸기와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뭐냐면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게 되는 게 오히려 그 원칙이었거든요. 법을 위반하고 불법 폐기한 게 검찰의 원칙이었다는 궤변을 쏟아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얼마 후 국회에 다시 나와서는 폐기는 관행이었다고 말을 바꿉니다. 지침 이야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예. 교육달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게 또 월별이에요. 예. 원칙이든 관행이든 검찰이 불법 폐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법무부 장관 스스로 시인한 겁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문제 삼지 말라는 식의 주장까지 펼칩니다. 2017년 상반기에 문재인 대통령님 지시로 법무부 대검에 합동감찰을 했었고, 그래 그 당시 감찰에서 김일성을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조치 없이 제도 개선을 하라는 결론이 2017년 9월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료가 없는 것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고요. 예. 검찰 스스로 규명할 의지를 보이지 않자 시민단체들은 국회에도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불법 폐기 등 검찰 특활비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최근 국회는 또다시 5월 말까지 심의를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가 얼버무리기, 말바꾸기, 책임 회피로 버티고 있고 국회도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전국 검찰청에서 벌어진 특활비 기록 불법 폐기 문제를 폭로한 지 반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4개월 후면 대검찰청을 비롯해 불법 폐기를 저지른 전국 50여 개의 검찰청의 공소시효가 차례로 완성되고 더는 사법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의 내부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었지만 결국 시민단체들은 특활비 기록 불법 폐기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를 찾아내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여기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불법 폐기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저지른 기관에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해야 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검찰의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고발까지 했는데도 만약 수사를 안 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이후에 특별검사 도입을 할 때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저희가 도입하자고 주장할 겁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은 특활비 기록 불법 폐기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취재와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조원일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